먼저 관객분들한테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흐르다 연출 맡은 김현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역할 맡은 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답답한 아버지 역할. 박지일입니다. 질문은 이제 올려주시고 계신데, 먼저 김현정 감독님에게 이제 부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밀도 있게 담은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와 기획을 이제 하신 어떤 배경,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우님들은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 작품에 참여를 좀 결심하셨는지, 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만든 단편들의 어떤 기획하고 유사할 수 있는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이 영화처럼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소원하고 대화가 쉽지 않은 관계여서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한 관계일까? 저도 좀 그런 질문에 대한 제 스스로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어서 사실 기획을 했고, 사실은 그럼에도 좀제 예상보다는 빨리 이 기획을 영화하게 된것 같긴 해요. 제가 언젠가 영화를 이제 계속 만드는 동안은 언젠가는 부녀 관계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그런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와서, 사실은 그래서 영화 만드는 데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작 과정 자체도 어려웠지만 아직도 부녀 관계가 물음표 인상이라서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런 무거운 마음, 그런 좀 일종의 책임감 가지고 이만한 작품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김현정 감독님, 저희가 정말 기다려왔었던 첫 번째 장편인데요.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저는 그전 감독님 작품들을 너무 좋아했고, 또 전작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시나리오 전에 약간의 이제 힌트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고, 이제 저도 그렇고 선배님 부산 분이시지만 저는 같은 고향 출신이어서 이렇게 너무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저번에 볼 때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이따 할 얘기 같긴 한데, 싸우는 장면에서 대사가, 물론 감독님이 써주신 대본이었지만 하면서 또 이제 그 뉘앙스나 이게 엄마 아버지 옛날에 싸우실 때 생각이 났는데, 들으니까 그때 느낌이 확 나서 되게 되게 좀 마음이, 그렇게 대사만 했는데도 할 때도 그랬는데 세상 오늘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버지하고 본인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뭐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아버지랑 딸이 이제, 물론 요즘은 조금 뭐 이렇게 사이 좋은 이제 부녀 관계도 많은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대부분 이제 조금 무뚝뚝한 아버지랑 대화가 점점 없어지는, 그 딸과 이제 둘이 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냥 엄마를 좀 몰래 살려두지 그랬냐고 그랬는데, 엄마의 부재가 너무 느껴지는, 그 감독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저도 오늘 잘 봤습니다.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한 40분 정도까지 이제 나오고, 그 뒤에는 없지만, 근데
그 출연하진 않으시지만 존재감이 너무 크셔가지고 네. 예, 계속 존재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말씀대로 이 영화는 보면서 계속 나와 뭐 나의 가족과 이렇게 대입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행복과 리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설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워낙에 감독님의 큰 팬이었었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잘 쓰여진 어떤 문화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꼭 같이 하고 싶다가 1번.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지휘 선배님과 민영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게 된 이유는 저도 대구에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두 달 동안 촬영한다고요? 오케이 콜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정말 캐스팅이 정말 완벽하셨는데요, 감독님. 네. 네, 그러면은 박지희 배우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 감독님이 영화를 너무 잘 만드셨네요. 나는 그냥 관객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도 정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그 어떤 가족 관계나 개인사나 이런 것과 같이 투영이 되면서 저는 뭐 또 이따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눈물이 나서 너무 그 눈물이 나서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출연했던 동료 배우들도 너무 잘해 주셨고 저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보면서 어쨌든 저는 김 감독님이랑 우리 여기 동료 배우들은 다 처음 만났는데도 정말 가족 같았고 또 김 감독님 작품을 본 적도 없었지만 그냥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 마음이 좀 읽혀졌어요. 읽혀졌고 어쨌든 저는 이 출연자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살았으니까 가족에 대한 생각들, 자식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새로운 성찰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또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너무나 흔쾌히 저를 찾아내서 캐스팅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작품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영화 다시 보면서 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도 그 감독님의 마음, 그 연출의 그 결을 다 함께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배우님들 말씀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 배우님들하고 하고 싶으셨는지 감독님의 병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단편 할 때는 뭐 이렇게 오디션도 되게 많이 본 적도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떤 역할에 있어서 이제 저도 욕심이 많이 이제 생겨서 되게 많은 이제 배우님들 만나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좀 그냥 저 혼자서 고민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그냥 바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그냥 배우님하고 바로 연락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 과정도 없었고 그냥 이제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기다렸는데 정말 다들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저는
네, 행복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이 영화를 구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했을 때 그렸던 어떤 배우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또 영화 만드는 것에 정말 행운이고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저희가 좋은 작품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의 그런 질문들을 좀 들으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은 그 필로라는 잡지를 저희가 증정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질문으로 이제 선정되신 분은 저희 이제 예쁜 마우스패드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제 선택되신 분은 손을 좀 들어 주시면은 예, 저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그 질문은 흐르다라는 제목의 의미는 뭘까요? 네. 예, 열심히 말하는 레오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손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올려주신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작 때부터 그 중의적인 표현의 이제 제목을 정하는 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차적으로 흐르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뭐 세월이 흐르다처럼 좀 막 그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되게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막 떠밀리듯이 오는데 저희는 그것들을 계속 뭐 버텨내면서 이제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저도 되게 이게 약간 큰 제목을 좋아하진 않는데 뭔가 이 서사를 담을 어떤 제목이 정말 잘 안 떠올랐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일단 1차적인 그런 네, 단어가 좀 좋아서 일단 그렇게 선택한 것도 있었고 사실은 더 개인적으로 그 제목을 써야겠다 했던 거는 이제 뭔가 어쨌든 메인 플롯은 이제 아버지와 딸 사이에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뭔가 이제 그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강이 흐르다. 뭐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그 흐르다는 단어가 이렇게 다가왔었고, 네. 그래서 사실 제목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게 이제 저도 좀 청량한 단어라던가 좀 그런 것들로 이제 좀 계속 고민했었는데 뭐 시집도 보고 하면서 근데 이 작품만은 뭔가 그렇게 딱 한 단어로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그 단어를 활용하여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진영이가 공항 가는 길에 소식을 듣고 돌아온다.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으로 막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알았는데 이제 결국 캐나다에 가서 자신의 삶을 찾은 걸로 보면 될까요? 예. 끄덕끄덕으로 답을 대신할까요? 예, 예. 이설대우님이 네. 답변해 주실까요? 질문이. 네, 이제 캐나다로 가신 거죠. 네네네. 예, 이제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이제 캐나다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진영이는 자신의 삶을 찾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건지. 네. 네. 밑에요? 아, 같은 분이? 잠깐만요. 어떤 질문이신지. 아, 네네. 그렇게 캐나다로 떠나 정착할 생각이었을까요? 그리고 진영이의 미래가 궁금하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삶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미래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찾았다고 생각하고 또 찾았다고 믿고 싶어요. 저는 흐르다라는 제목이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엄마라는 다돌이 양식 안에 아빠랑 나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떠나면서 그 양식장 문에 그 빗장이 열렸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가면 되는데 나가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아빠랑 이제 뭔가 이 꽉 막혔던 부녀 간의 관계의 어떤 작은 균열, 좋은 의미에서 그런 균열이 생기면서 그리고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 다양한 그 공장을 같이 운영해 나가면서 좀 할 수 있다는 희망 내지는 용기를 좀 얻어서 이제 나는 나대로 캐나다에 가서 살고 아빠는 아빠대로 새로운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좀 잘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상상했어요. 저 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리고 너무 동감이 됩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 예. 잘하셨고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까지 좀 드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감독님의 전작 단편 나만 없는 집에서도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셨고 이번 영화 흐르다에서도 공장이 중요한 장소로 나오는데 공장이라는 공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부모님께서 공장을 하셔서 네,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던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안에서 이런 노동자 그리고 노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진영이나 나와 언니 집에서 아이들이 싸우면서 이제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상스럽던 느낌보다 이제 노동자 계층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가족한테는 되게 자연스럽기도 한 그런 풍경들을 영화에 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예 그렇게 예 배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우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상황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잘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뭐 그래도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아버지도 뭐 한 번 정도 내가 예전에 뭐 조금 했는데 뭐 한번 싸웠다 약간 이런 에피소드 정도고 진영이의 경우도 저는 진영이는 또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되게 외모는 털털한데 또 코 수술은 또 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내면이 좀 아주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 욕망과 캐릭터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머니 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동창회도 가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그 안에서 자기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뭐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희님부터. 네. 일단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처음 맞는 역할이고 다 미숙하기 마련이겠죠. 그걸 얼마나 지혜롭게 빨리 그 역할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그래서 그 가족 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이제 잘 해내면은 뭐라 그럴까 그런 관계들이 더 좋아지겠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은 늘 미숙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거를 평생 생각하면서 내 자식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지? 이런 거를 뭐 많은 생각과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해도 지금도 자식한테 내가 아버지라는 어떤 역할로 딱 섰을 때 어색해요. 어색하고 좀 아직도 미숙한 것 같고 이 작품 속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가 아닌가. 어쩌면 자기가 미숙한 것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이 사로잡혀 있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너무 미숙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아버지도 굉장히 화목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해내는 그 가족 속에서 자랐다면, 성장했다면 아마 이렇게 미숙하게 굴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가족 관계, 이 환경에서 또 자란 이 자식들조차도 그런 부모와의 관계를 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걸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다 미숙한 거예요. 뭐 물론 타고난 성격들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아버지는 그렇죠. 나중에 진영이가 막 싸울 때 그렇게 쏘아붙이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어떤 욕심, 그 다음에 자기의 이기심, 그거 말고는 정말 저 마음 깊숙이 자기가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삶 속에서 내 딸이 행복한지 내 부인이 행복한지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가족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그런 행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이기심과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고 그다음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래도 내 딸이지 내 자식이지 얘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자체를 뭐라 그럴까 엄마의 상실로 인해서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그 이후에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자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 아버지한테 먼저 아버지라고 말을 걸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고 너무 엄격하고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가끔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반항심 이것만 잔뜩 키워왔지 나 자신도 젊은 시절에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대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군대 가려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죠.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제가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그런 굉장히 그 까칠하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보수적이고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만 늘 봐오다가 이제 떨어져서 나도 이제 성인이 되고 우리 고향은 부산이고 나는 서울에 살고 이러면서 자주 보지 못하고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오히려 자주 보지 못하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올 초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그냥 아버지조차도 어떤 제대로 된 그 가족관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래서 어쨌든 그런 속에서 자라서 우리 아버지도 참 아버지 역할을 지금도 어색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미숙한 거죠. 그 역할을 맡은 거에 대해서 평생 미숙하게 살아오셨던 거죠. 처음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하룻밤을 아버지랑만 단둘이 같은 방에 자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때 엄마에 대한 미안함, 이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을 아버지가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결국 나이가 이제 80 중반 90이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그런 자식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미숙함 그런 잘못들을 이제야 그냥 입 밖으로 말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평생을 제가 이 길을 가는 거를 처음에 너무 반대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런 말을 이제 처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팔순이 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능숙하게 잘해내기까지 그 관계를 그 역할을 찾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속에서 우리 그냥 인생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거의 좀 흐르다라는 영화의 실제 버전을 본인이 경험하시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 대우님도 자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영이를 준비하면서 되게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격이 정반대여서. 그리고 사실 배우도 어떻게 보면 늘 취준생이거든요. 늘 이제 그 고시를 치시는 분한테는 그 고시 시험이 있듯이 저에게 오디션이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되게 비슷한 지점들을 발견하는 게 또 네, 재밌었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장르의 취준생을 내가 좀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진영과 닮아 있더라고요. 공무원을 준비하고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그런 PD를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그거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니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 다 내주고 여태 나를 뒷바라지 해줘서 거기에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버젓한 직장을 갖고 싶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영도 좀 그런 친구가 아닐까? 얘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과연 뭘까? 그걸 고민해보기라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되게 슬프고 뭔가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보면은 내내 누워있거나 뭐 어딜 가는지도 모르겠고 차도 있는 애가 자꾸 걷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얘는 확실히 지금 정처 없구나 좀 답이 없고 우울한 상황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뭘 하고 있구나. 그 영어 공부 보면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강의 틀어놓고 좀 따라 하다가 그냥 시간 나면 또 보고 버릇처럼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좀 담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진영의 최고의 목표가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이 집에서 탈출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탈출할 용기도 없어. 얘는 일단 탈출을 하고 싶어. 맨날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어머니, 아버지도 미운데 엄마, 아버지한테서 벗어날 용기는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독립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고여있는 사람이구나. 아버지처럼. 진영이 사실 되게 저는 아빠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연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사실 만나서 연기한 일 나름 많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일단 영화를 보니까 제가 아빠랑 되게 닮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부부정하게 있고 사람들 만나면 아 예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진영이도 보면 되게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 엄마랑 했을 때는 아 내한테 극하지 마라 이랬다가 아빠랑 했을 때는 아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 안 친한 사람 아 네 이렇게 하는 지점들 보면서 이거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준 감독님의 글
이 너무 좀 대단하게 느껴졌었고, 네, 저는 네, 신기한 네,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뭐 요에 제가 좀 잠깐 흘러갔는데 다른 자리로, 아니 다른 길로. 진영은 저는 사실 진영이라는 이름을 텍스트로 봤을 때 되게 최진영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되게 답답함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진영 이렇게 부르는 게 뭔가 꽉 막혀있는 느낌이고 네모 안에 어떤 도형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어서 그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민경 교수님도 어쨌든 이 답답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엄마에 네.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보충해 주시면. 네, 저는 제가 전반적인 제 얘기도 좋지만 전반적인 좀 하자면 조금 궁금한 게 마지막에 그럼 굳이 캐나다로 진영을 보낸 건 본인이 이루지 못한 탈출을 하고 싶어서였나? 약간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아빠랑 딸이 닮아있다. 근데 그 좀 꿈의 크기가 크잖아요, 현실보다. 그게 욕망이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잘 하고 싶은 욕심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아빠들의 세대가 보면서 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대본 받았을 때는 엄마, 아버지를 많이 떠올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쨌건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하고 가족들하고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들하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시작인데 사실은 과정이 이제 진안하다 보니 그렇게 비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엄마가 혜수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표현할 때 힘들지는 않았던 게 저는 감독님이 주는 그 팁을 거의 100분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공장에 일을 하고 또 뭔가 어려운 일마다 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여자로서 잃지 않고 있다. 특별한 날 립스틱을 바른다거나 이런데 저는 약간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선배님 좀 걸리는 게 있다. 대본에 이제 진영이랑 목욕할 때 등 밀어줄 때 엄마 많이 뚱뚱하지? 이게 원래 대본이었어요. 뭐가 이상하냐? 나는 뚱뚱하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는 넣자.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거 좋다. 자기가 옛날에 날씬했다는 더 얘기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선배님 안 뚱뚱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실갱이를 했어요, 촬영날도. 나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이제 뭐 먼지 많이 뒤집어 쓰고 뭐 피곤 이제 늙었다 다른 사람들은 꾸미는데 이제 안 꾸미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얘기들 계속 들으면서 그 침대에 누웠을 때 팔뚝이 저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살짝 뒤로 뺄까? 살짝 들까? 근데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서도 참았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엄마의 좀 두루뭉술한 모습이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는 하면서 했었고 이제 사투리를 제가 지금 안 쓰죠. 입금 대야 쓰거든요. 이게 사투리를 쓰다 보니 엄마 말투가 이제 그 나이 때 엄마 말투가 이제 생각이 많이 나서 엄마 생각을 하면서 엄마 캐릭터도 조금 저러셨고 되게 좀 여장부시고 일 각도 힘들 아빠가 막 일 벌려놓으면 엄마가 뒤치닥거리하고 그래서 그 다 썼던 그 엄마의 힌트를 많이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관객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못 드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근데도 진짜 너무 아쉬우니까 빨리 감독님이랑 거의 이제 간답식으로라도 몇 가지 좀 중요한 질문들은 관객분들이 조금 우선했던 것들은 그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좀 빨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예, 진영이 머리를 말리는 씬으로 도입부와 엔딩을 꾸리신 이유는?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완전 첫 장면을 말씀해 주세요. 도입하고 아. 엔딩에서도 또 머리 말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 첫 장면은 이제 딸과 아버지 간의 어떤 불편한 상황을 그냥 한 장면으로 압축시켜서 볼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장면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 밖에 거실에서 늘 이제 그 TV를 보고 있으니까 딸은 이제
이제 어쨌든 이 축축한 바닥에서 이제 바지를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준 거고, 이제 이유는 그걸 이제 변주시켜서, 네,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넣은 거고, 새로운 장소에서 또 이 친구가 또 다른 또 불편함을 가지고 또 이제 살아가야 되니, 그걸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어떤 장면을 보여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면을 변주시켜서 넣으면 또 그 새로운 공간에서도 얘가 겪어야 할 일을 조금 빗대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그렇게. 감독님 조금 더 빨리 말씀하시죠. 네, 짧게. 감독님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요. 네, 죄송해요. 질문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빨리 끝내야지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 긴 안전에 대해서도 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빠가 전화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실제로 죽는 장면이나 이제 장례식 장면을 생략시키는 것이 시나리오 때부터 결정되어 있었는데, 네, 그게, 저도 그렇고 이 주변 의견도 반반이, 항상 반반이었거든요. 이게 좀 좋다, 혹은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저도 실제로 그 장면을 촬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데도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조금이나마 그 어떤 어머니의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안전이 마치 정말 영상 사고가 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이 정적이 이 극장 안에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정말 이제 초를 계속 해가면서 늘리고 줄이고 그거 반복해서 이제 정한 정적입니다. 짧아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익숙해지죠. 정말 죄송한데 질문, 감독분 질문은 너무 많은데 하나만 더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감독님들한테 감독님한테 전해드릴게요. 이 흐름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편집하실 때 가장 동참해 주신 부분이 무엇인가요? 너무 많은데 일단 네, 거의 1년 가까이 편집을 했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 10월에 촬영을 마쳤는데 사실 소독제 버전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또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은 정말 파이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 영화가 줄 건 주면서 덜 지루할 수 있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편집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설 배우님이 하나 초이스 하시려고요. 지금 시간이 진영의 카톡 글씨체도 의도 한 건지요? 네, 제가 궁서체를 좋아합니다. 네. 그 사운드 소독 주도 성장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의도가 있었나요? 예, 아니요? 예, 예. 예. 아, 저 엄마를 닮아가는 딸의 모습, 주저앉아 엄마를 부르며 오는 진영의 모습에 같이 울었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사운드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영화, 우리 영화 보면은 좀 답답한 느낌 많이 드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고 답답하고 이런 거야?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단 한순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적에서 주는 답답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딩 그 크레딧 올라갈 때만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박수 부탁드리고, 예, 그 선배님, 배우님, 감독님 마지막 인사 듣고 박수 치면서. 아, 저 뭐 하나 준비하는데 진짜 빨리 할게요. 1분 30초. 제가 퀴즈를 내려고요. 아, 네, 네, 네. 사은품은 보건교사 아는 형인데요. 이거 제가 뒤에 추천서 썼거든요. 그냥 집에 있던 거 제가 갖고 왔는데. 퀴즈는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골라주세요. 네,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아, 제가 오면서 피크닉, 인디 피크닉 검색해봤는데 이거 색깔이 비슷해서 일단 이 책을 고르기도 했고요. 인디 피크닉에서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의 개수는 총. 힌트 드릴게요. 2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네. 땡. 25개. 땡. 32개. 정답. 아싸! 훌륭합니다. 그렇게 작품 수도 세워보셔야지 이런 행운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좀 대표로 박지일 그 배우님이 관객들한테 인사하고 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이설 씨 같으면 아버지가 좀 많이 무섭겠죠. 자,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개봉 지원 받았거든요. 네, 또 극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시면서 들어주세요. 네, 오늘 영화관에 제가 이터널스로 보러 갔을 때보다 관객분들이 더 많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그 한국 영화 요즘 네,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영화의 발전은 여러분처럼 관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네, 앞으로도 영화. 네, 영화에 많이 보러 와주시고 영화관 자주 찾아주세요. 너무 감동입니다. 네, 한국의 독립영화 좋은 거 많으니까요. 관심 늘 가져주시고요. 안녕히 계시고요. 안녕. 네네네. 아, 그리고 저 4월 13일 생일이에요. 네.